부동산 꿀팁의 김선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지금 저 밑에 보이는 마을 보이죠? 마을 보이시죠? 저 마을에 있는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요거가 가야산 뷰가 정말 좋습니다. 좌측에는 만물상, 우측에는 칠불봉이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마을 인근에 가장자리에 있는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 올라오는데 조금 깔빡지네.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커브 휙 돌아가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깔빡지네. 자, 우선에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드론 영상 먼저 보시죠. 아따, 좋다. 산골. 이 동네 땅값 비쌉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도로를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약간은 경사도가 있다. 그래도 웬만한 차는 다 들어올 수 있다.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는 이렇게 석축으로 축대 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위에 단에도 석축 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부지 면적은 463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나중에 건물 지면은 다 전용을 받았을 때 9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목은 답이고요. 현재는 지금 농막하고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고 매매금액은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상물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주신다고 하시네요. 두릅나무가 여러 있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에 왕번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큰 왕번나무 하나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초자나무,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이렇게 또 한 그루 서가 있네요. 호두 열리 있나? 아, 열리 있네.
호도 열리는 거 보이시죠? 수다 열리다. 호도 열리가 있고 우리 형님 이 뒤에 할매하고 막 아주머니하고 막 찍기 산다. 이거 뭔 나무고? 아, 다 이 보리수 나무 아이가 이거. 이 보리수 나무네. 열매가 없나? 열매가 없다. 가을에. 예. 가 이건 이건 뭔 나무고? 고염 나무가. 감나무. 고염 나무 같아. 예, 고염 나무. 예. 그게 보면은 농막 한동 하고 저 앞에 창고 자그마한 한동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둥 마셔 놓고 지붕 덮어져 있는 거 저것도 다 차고 하면 조금 차고 하면 되긴 되겠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완만하니까 뒤쪽 좀 긁어내 가지고 앞자로 좀 쳐붙여 가지고 평탄 작업을 조금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쭉 가보자. 뷰는 좋다. 자, 쭉 볼게요. 안에는 문이 잠겼네요. 보니까 요 농막 요거 주신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주신답니다. 그리고 요 여기도 아 요거 쓸만하다. 요거 그죠? 요거 쓸만하네. 잠기 있어. 나중에 오면은 안에 그 보고 그래, 요거 물로 내려가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같아.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옆으로 물도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네요. 옛날에 요리 댕기는 것 같다. 뭐 길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씨. 가보자. 나중에 나중에는 열로 당기면 돼요. 열로 당기고 우선에는 일로 한번 가보자. 없어요. 오, 옆으로 요 계곡이 있다요. 오유. 헐. 이야. 이 모르고 지나갈 뻔했대 이제. 자, 우리 땅은 저 위에 저잖아, 그죠? 바로 옆에 요 가이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좋다. 여름이요, 이렇게 좋겠다. 그것은 얼마 되겠네. 에? 헐. 이거 물인 것도 몰랐대. 물고기는 안 비네. 다슬기도, 다슬기는 있네. 여기 보면은, 다슬기 보여줘. 다슬기. 다슬기는 있네. 다슬기는 잡으면 되겠다. 이거 돌인데, 요런데, 또 좀 다슬기잖아. 뭔가, 멋있다, 이거. 다슬기. 빨리 주고. 자, 다슬기는 있네요. 근데 물고기는 안 빈다. 아, 요거 이제,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자연석으로 축대공사까지 다 사이즈가 있네요. 자, 또 올라가가지고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우리 땅은 바로 요 위에요. 우리 땅입니다. 롤리 내려오는 길을 만들고 옛날 롤로 또랑가로 해가 롤로 댕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웅덩이인데 요 밑에 집 사장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저 위에 도랑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씨, 손 짚어야 되겠는데. 자, 저 위에 가서 방송 계속 할게요. 저 농사에 전기도 있네. 전기 들어와 있고. 수도 이거는 뒷집 수도를 같이 사용했나? 보이죠? 저 수도. 뒷집 수도하고 같이 사용했고, 이 정화조도 지금 묻혀 있는 것 같네. 예, 네, 그죠? 자, 이쪽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계곡도 물리가 있고요. 개한테. 복시라! 알았다, 이놈아. 꼬마 짓어라.
자, 이 끝이 끝이네요. 끝인데 이 패목 이거는 표고버스 패목 이거는 위에 집 사장님 것 같고 그러네요. 밑에 저런 주택 한 채 있고 또 위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농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향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농막, 전기, 정화조 설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서가 있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약 58m 정도 되고 폭은 한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 아니면은 나중에 별장 용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도 갔다 왔다시피 여기 밑에 내려가면 바로 일굴수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하는 거 감추어진 나만의 계곡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따가 봐. 이쪽에 이제 땅이 완만하다 보니까 글쎄요 저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이 땅을 좀 평탄 작업을 좀 해가지고 그래 땅을 활용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거는 뭐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은 저 밑에 계곡하고 위에하고 다 봤습니다. 뭐 듬성듬성 감나무도 한 그루 두 그루 저 앞에 고엽나무 있고 두 그루 서가 있고 이거는 내가 보니 피자두지 싶은데 자두가 안 비어. 그럼 호두나무도 한 그루 심어져 있고 저 뒤쪽에 나무 저거는 뒤집 거지 싶어요. 우리 우거 제가 엉망이 알았어 인마. 자 이곳은 그냥 가야산 국립공원 자락에 그냥 전원 별장 부지 또 주말 농장 부지 컨테이너 농장 부지 뭐 이런 거 할 만한 땅으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다 했고요. 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랑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안타깝게도 저 뒤쪽에 가야산은 안 빈다. 여기서 거기 조금 흡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정면 대군리에 있는 산골 기촌주택부지입니다. 주말 농막주택부지도 됩니다. 농지연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합천해인사입니다. 해사고 여기가 성주읍내고요. 여기가 대구광역시고 여기가 고령읍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합천해인사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까지 한 20분, 그 다음에 고령 읍내까지 15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 45분, 50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뭐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선택해가 이렇게 저렇게 복도 타고 이래 와가지고 좌회전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우회전해가 오면은 이쪽으로 온 방법이 있고 뭐 접근성은 뭐 좋다고 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다 보니까 뷰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가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 차 이거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계곡물이 철철철 여기서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곳이 정남향이고요. 이곳이 정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보면은 나중에는 지금 보면은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동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북향을 향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보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드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방향은 지금 동북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고 됩니다. 여기까지는 밑에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나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위의 계곡은 내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산 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 만물상입니다. 여기가 만물상이 보이고 우리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여기가 만물상이고요. 자, 그 다음 코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곳이 지금 칠불봉입니다. 칠불봉 1434m 칠불봉 정상이 보이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야산 국립공원은 경치도 좋고 등산 코스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봤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40번지입니다. 1640번지. 자, 그리고 지역은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1531제곱미터 약 460세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460세평을 다 전용을 받았을 때 약 90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이제는 뭐 웬만한 땅에는 축사 같은 이런 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그 다음에 사무실 방송 다 했고요. 자, 이어지는 그거는 엔딩 드론 영상 보고 오늘 본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초 또 전원별장 주말 세컨하우스 요런 그 또 농막 주택 요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갑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